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모의고사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로 만나 뵀었는데,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한번더 많으셨고, 9월 모의고사는 조금 이제 6월 때와 성격이 다른 모의고사라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뭐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요 해설 강의 지금 저도 막 이제 막 시험지를 다운받았는데, 한번 9월 모의고사 컨셉에 맞춰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월 때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내용, 그리고 이제 점수를 완성해 가는 단계가 이 9월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늘 틀리고 부족한 약점이 무엇인지, 좀 적을까요?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그 좋은 계기로 삼으셔야 되고, 뻔한 내용,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 교과서를 두세 번 다시 그 부분을 보시던지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6월,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의 기준이 되는 모의고사잖아요. 특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아야 될지, 선생님도 지금 키워드만 적고 있잖아요. 키워드를 찾아야 될지, 어려운 문제일수록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키워드는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자료, 사료, 뭐 그림, 지도, 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잘 연결을 할수 있는지, 키워드를 잘 찾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방향에 맞춰서 해설 강의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이 연표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얘기를 2학년 여러분들도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전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연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취향에 따라서 뭐 전국에 유일한, 당연히 저 혼자 만들었으니까 유일한 연표겠죠. 다른 스타일의 연표도 존재하겠죠. 이런 게 마음에 드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메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좀 질문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으로도 DM 날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쨌든 9월 모의고사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9월 모의고사의 성격에 맞춰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각각 더 꼼꼼하게 30분의 그 시간 동안 풀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좀더 이제 넘겨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있는 게요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조금 그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 포인트도 선생님이 안내를 해줄게요. 무슨 말이냐? 어려운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이제 시각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조금, 이거는 사전 교과서 중에 한종 교과서에서만 정말 구석에서 언급되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1번부터 갈게요.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동아시아사입니다. 1번 문제. 자, 뭐 이거 말해도 입만 아프죠. 항상 나오는 신석기 시대 문화, 그리고 토기의 모양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월 때는 조문 문화, 일본의 신석기 문화가 나왔었죠. 1번 보기에.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으네요. 지금 중국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 황허강 지역에 있는 신석기 문화래요. 그리고 양사호 문화와 함께 롱산 문화로 발전했다. 황허강 유역에 양사호와 다원커우 문화가 있었죠. 다원커우 정도만, 여러분들은 각각 여기 또 조문, 다원커우, 허무두, 홍산, 빗살무늬 다 쓰면서 푸셔야 실수를 줄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니까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은 적으세요. 알겠죠? 자, 양사호와 다원커우가 함께 이제 룽산 문화로 발전했다. 양다리, 룽다리,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개념 강의에서. 자, 답 2번 고르셔야 되고, 연표에서, 여기는 이제 항상 그림 문제니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여섯 개 중에 나옵니다, 이번에. 알겠죠? 정말 정말 어렵게 나오면, 뭐, 야요이 시대, 뭐, 이런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또는 상나라의 그 뭐,
뭡니까? 네 발 달린 소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신석기 문화. 알겠죠? 그리고 베트남의 이제 중요성은 좀 덜해졌으니까 요 여섯 개만 꼭 보세요. 알겠죠? 자. 자, 2번 고르시면 되겠고 2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뭐 제목으로 적절한 거, 뭐 주제로 적절한 거 이런 문제는 여러분 쉽습니다. 아무리 자료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접근하세요. 알겠죠? 쉽게 결국 답은 쉽게 나올 거예요. 자, 진을 건국한 무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진나라라는 나라 있잖아요. 한자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진이란 나라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진시황제의 진나라,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 진나라 전국. 오케이? 그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삼국시대, 우리 삼국지의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마시, 사마염의 진나라,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참고로 요 한자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후자의 진나라인데, 그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고 진무제가 됩니다. 요거까지도 키워드인데 진무제까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계속 읽어보세요. 언뜻 우리가 들어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벌써 그 서진, 진나라를 이제 알 수도 있겠고. 자, 쭉 읽어보니까 갈족이 등장하네요. 키워드 바로 이제 등장했죠.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이 다섯 개 오랑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합니까? 5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네요. 그쵸? 이 5호가 이제 뭐, 5호 때문에 별난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알겠죠? 요런 얘기. 지금 요 얘기까지 봤을 때 간단 설명을 하자면, 삼국을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잖아. 그쵸? 근데 5호가 만리장성 넘어 계속 공격, 이런 혼란스러움을 만드니까 이 진나라가 내분도 있었고, 이제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쪽에서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이게 동진이 되잖아. 남동쪽으로 옮겼는데. 그쵸? 그래서 이 전의 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서진이라고 부르기로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밑에 보니까 흉노 얘기도 나오고 진의 수도 장안이 함락될 때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쵸? 그리고 요 사마에는 종종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동진으로 이동했을 때 왕족들의 추대를 받아서 황제에 오른 사마씨입니다. 사마라는 한자도 이 성씨도 힌트 키워드가 되겠네요. 겠죠? 답 보면은 문제 보면 1번이라는 거 이제 답 고를 수 있겠죠? 나머지 뭐 생략할게요. 엔님 불교 류크. 자, 이 시대가 다 다르죠. 통신사. 그렇죠? 신라 삼국 통일 뭐 당나라 그 삼국 시대 그리고 그 당나라 중국으로 따지면 당나라겠죠? 요 진나라 어떻게 됩니까? 동진에서 이제 남조 송제 양진 이어지고 요 화북지대에 진출한 5호에서 5호 16국 16개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5호 16국 남북조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상조 춘추전국 진한삼국 위진남북조 그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로 하죠. 알겠죠? 연표 한번 볼까요 그냥? 요 시대 5호 16국 그 진나라 사마씨 동진으로 갔다 요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저 주제 찾는 문제 3번 갈게요. 밑줄 친 국가가 어디냐?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뭐 아는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료는 우리가 모르는 게 무조건 나옵니다. 자, 태정 대신 요 키워드. 여기서 키워드란 생각이 혹시 안 들면 요 문제가 좀 어렵게 이제 다가올 텐데 좌대신과 우대신이 있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일단 볼게요. 국가 통치 엄한 규율을 세우기 위한 거다. 여러분, 동아시아사 교과서 이제 율령이 정비됐다. 율령 격식, 율령에 대한 율령으로 인해서 통치 체제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서 등장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바탕으로 그걸 이제 전파받은 뭐 발해나 고려에 이제 삼성육부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통치 체제가 완성, 중앙 통치 체제가 완성이 되고 일본에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이카 개신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제 율령이 이제 완성된 국가로 나아가잖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은 뭐 옆에 날개에 있을 수도 있고 천황 밑에 이제 일본이 그 태정관 신기관 이렇게 이 관이 있고요. 그리고 태정관 밑에 8개의 성이 있는 요런 중앙통치체제가 완성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날개 또는 교과서 본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태정대신과 좌대신, 우대신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태정관에 속한 그 관리예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끌어갔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얘기입니다. 신기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점을 치는 거. 이 당시 고대사회이기 때문에 점 쳐서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도 아직도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의 이제 신기관이 존재했어요. 점을 치는 이제 그 정부기구. 그 얘기입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네요. 오케이?
다 1번부터 보면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제사를 담당한다. 점을 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걸 담당했던 게 신기관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미리 이 문제를 봤으면 신기관 얘기하면서 제사란 단어를 이제 보기에서 썼을 텐데 그럼 답이 딱 나올 텐데 지금 바로 이제 문제를 즉석에서 풀다 보니까 자 점을 쳤다 이런 거 그냥 좀 TMI가 섞여 있어도 오히려 더 배경 지식이 쌓아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용어로 인식을 해도 됩니다. 자 주자감에서 봐야 됩니까? 자, 주자감 발해. 지금 약간 이제 그런 그 삼성 6부제 얘기를 보기에 넣고 있네요. 예부를 설치했다. 삼성 6부의 A호의 병형고 예부 있어요. 근데 예부에서 외교 관장하는 건 이제 당나라 얘기예요. 오케이? 보통 이제 발해로 가고 이제 고려로 가고 예부에서는 보통 국가의 중요한 행사, 뭐 사신대접, 의례와 격식 뭐 이런 걸 담당하는데 외교 관장한다는 이 얘기는 당나라 삼성 6부제에 여러분 교과서에 밑에 써 있습니다. 조그맣게 알겠죠? 자,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남명간, 북명간, 거란, 요, 나라, 1500호제, 몽골. 몽골, 이제 나중에 원나라로 발전하는 몽골이라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 옆에 다 국가를 쓰세요. 알겠죠? 6월 때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지금 좀 이제 컨셉이 9월이니까, 여러분들은 쓰셔야 실수를 줄입니다. 수능 날까지 쓰세요. 알겠죠? 항상 쓰세요. 알겠죠? 일본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4번 미출진 짐에 대한 여러분 짐이란 말이 어렵진 않죠? 역사 공부하는데 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죠. 뭐 짐은 이제 황제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내가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예전에는 짐이라고 표현 짐이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건국일에 70년 가까이 종실의 여인을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흉노의 지도자를 선우라고 불렀죠. 종실의 여인.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지금 여인을 흉노족의 배필 뭐예요? 부인으로 보냈대요. 벌써 느낌 오시죠? 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당나라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특히 흉노의 이제 선우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감을 잡았으면 좋겠고 다음 또 정확히 이제 명확한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대월지의 동맹을 맺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대. 장건을 사신으로 파견한 이 국가의 이 황제 누굽니까? 이 짐 한무제죠? 한무제 또는 진시황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한무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한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분서갱을 일으켰다. 진시황제 팔조의 법을 제정했다. 고조선 남비엣을 멸망시켰다. 정답이 되겠네요.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침략했고 저쪽 동쪽으로 이제 고조선 북쪽으로 흉노와도 이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맞서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건국 이래 우리가 계속 잘해줬는데 얘들이 지금 배은 망덕한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그쵸? 건국 직후에 우리가 왜 잘해줬습니까? 한 나라가? 한 고조 유방이 건국한 직후에 한 흉노가 상당히 세가지고 한 나라가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보니까 5번에 지금 그런 얘기 나오네요. 평성의 치욕, 평성의 치, 백등산 전투 때 한 고조 유방이, 이거 한 고조 유방에 대한 얘기예요. 한 고조 유방이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 하잖아요. 그 얘기 이제 한 고조 유방과 관련된 얘기고 좌현왕과 우현왕 둔 거 흉노 아래에 좌현왕 우현왕 뒀던 흉노의 통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5번 정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3번 다 명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5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어떤 국가인지만 딱딱딱 봅시다. 여러분 둔항이란 말은 둔항 석굴 막 하면서 들어는 보셨을 텐데 계속 읽어봅시다. 이런 거 못 들어봤을 거야. 무조건 못 들어봤죠. 그렇죠? 이게 못 들어본 게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걸 못 들어봤다고 좌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분명히 키워드는 나옵니다. 자, 송첸캄포 농찬. 자, 송첸캄포라는 명칭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지금 9월에. 알겠죠? 자, 이게 언제 등장해요? 당나라와 연관지어서 당나라가 주변 국가, 이민족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갔는지, 때론 정복해서 도후부나 도독부를 세우고, 그리고 때로는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흉노한테 화번공주, 이거 뭐 한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저기 위구르 저 돌궐 그쪽에는 의성공주 그리고 여기 송첸캄포가 있던 토번 티베트에는 문성공주를 파견했다. 그럼 나는 지금 당나라네요. 그럼 가는 토번 나는 당나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거 당나라니까 나여야죠. 왜 노궁왕에게 금인을 하사하였다. 좀 디테일한 정보입니까? 좀 구석탱이 교과서 구석탱이 있는 겁니까? 한나라 후한에서 왜 노국이라는 우리 야마타이국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야마타이국을 비롯해 여러 소국들이 존재했던 시대가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 야요이 시대 이후에 그 철기 국가 우리 막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이렇게 있듯이 야요이 시대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청동기와 철기가 좀 그 함께 혼합된 그런 금속 문화가 등장하면서 이런 얘기 생략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지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중국과 이제 교류를 이제
하고 계속 말하게 되네. 계속 하고 특히 한 나라의 그 황제에게 광무지였나요? 그 금으로 된 도장을 노국 왕이 이제 하사 받아서 그 한 무위 노국 왕이라는 이제 호칭을 받았다. 뭐 이런 거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도에 내 선생님 그 연표 있나? 어디 있어?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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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나라에 대한 얘기네요.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도호부를 설치하죠. 당나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게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안남 도호부였나? 안동 도호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안서 도호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뭔지 그게 헷갈려요?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라는 얘기 나왔잖아. 여러분 99%입니다. 100%에 가까워요. 한 문장 내에서는 오류가 없게 하는 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베트남 얘기 나왔으면 이 도우부는 무조건 안남 도우부인 거예요. 여기 안동 도우부라고 절대 문장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세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자, 안동 도우부는 어디 생겨요? 참고로 고구려 땅에 생기죠. 자, 고구려 멸망시킨 이후에 정화의 함대 저기 명나라 영락제 시박사를 두어서 시박사가 활발하게 이제 해상 무역 때 등장하는 건 송나라고 원나라 때도 이제 등장하고 당나라 때도 존재는 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5번까지는 6월 모의고사랑 크게 다를 게 없거나 조금 오히려 쉬운 부분 쉬운 느낌입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자 지도가 나오고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짙은 음영 진하게 칠한 부분이 체주를 함락하는데 체주는 여러분 낯설 것 같은데 체주는 모르겠는데 위치상 지금 화북지역이란 말이 어렵진 않죠? 황허강은 완전히 장악했고 지금 중국의 북쪽 지역을 장악한 상태네요. 함락한 뒤 함락했고 이 군주가 이 뭐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에 두었던 영역이래요. 이 사람이 있었던 시기의 정복활동.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이제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근데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이 두 나라가 지금 헷갈릴 것 같기도 하네요. 먼저 금나라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이 계시겠죠? 자, 그리고 몽골이 생각나는 거 요 두 나라가 생각나는 거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알겠죠? 다른 나라가 생각났다면 조금 이제 9월 치고는 약간 이 지도에 대한 이제 학습이 조금 안 됐고 본문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없는 상태니까 한번 요 시기를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세요. 요 복잡한 요 외교관계 시기 알겠죠? 자, 근데 이제 금나라랑 몽골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교과서의 지도는 요 지도는 없을 확률이 큽니다. 없습니다. 내가 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지도는 이 다른 지도가 있어요. 금나라로 헷갈리게 지금 만드는 이 문제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나라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이 참고로 이 지도는 여러분 몽골의 지도입니다. 이쪽 중원의 초원 지역까지 지금 다 차지하고 있잖아. 요게 키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 금나라 지도는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남쪽 지역은 비슷해요. 근데 요 북쪽 지역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여기가 금나라예요, 여러분. 금나라가 여러분 요 나라 멸망시키고 그 송나라를 도와서 요 나라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 배신해가지고 남쪽 지역까지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송나라가 지금 북송 그 남쪽 지역 강남 지역으로 도망가잖아. 그래서 남송이 되잖아. 그치? 그 당시 지도가 요 모양이에요. 그리고 금나라가 나올 때 항상 요 황허강 서쪽에 서하란 나라가 함께 등장합니다. 알겠죠? 꿀팁이에요. 요게 금나라가 강했을 당시의 지도입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요거. 그리고 지우고 이게 몽골 얘기니까 몽골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몽골의 지도고, 몽골의 지도라는 걸 일단 알아두고 문제를 풀까요? 자. 자, 보기를 선생님도 이제 지금 봐야 되니까. 자, 물라카를 점령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보기도 꼼꼼히 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그 16세기 이후에 유럽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저기 어디요? 네덜란드, 영국, 유로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지금 진출했을 때 물라카 얘기는 어디랑 연결돼요? 포르투갈과 연결되죠. 완전 지금 엉뚱한 얘기. 거란을 정복했어요. 이거 금나라네. 이 헷갈리게 나오는 헷갈리게 하는 문제네. 그치? 금
여진이 만든 금나라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 한번 낚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화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꼼꼼한 친구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기들. 옆에 그리고 쓰셔야 돼요. 일본 침공을 단행했어요. 몽골인데 몽골? 맞죠. 우리 고려를 복속한 이후에 고려와 여몽 연합군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데 이제 태풍에 그 태풍 때문에 실패하잖아. 그치? 몽골. 3번이 답인가? 꼭 다 읽어보라고요. 고려로 원정군을 파견했어요. 지금 나 몽골과 금 헷갈리는데 이 말이 충분히 몽골도 맞는 말이네. 뭐야. 헷갈려. 그치. 저 몽골. 서하를 공격하고, 뭐야. 몽골. 이 지도는, 내가 이 지도를 구분했을 때는 몽골이 맞는데, 일단 몽골도 구분 못했으면 2번에서 낚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 다 몽골이니까. 아니겠지. 그러면 2번을 고를 수 있겠네요? 그쵸? 아, 이거 정말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몽골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몽골 중에 답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교과서 본문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이제 몽골의 어떤 칸이, 어떤 정책, 어떤 이제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푸는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3, 4, 5번 보니까. 그쵸? 지금 3번,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3번 답이라는 얘기 아니고. 자, 몽골 이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중요하네요. 디테일한 문제, 충분히 어려운 문제. 이렇게 근데 이게 체주를 힌트라고 줬으면 조금 이거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게다가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지 않은 지도거든. 알겠죠? 잘 들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몽골에 여러분 세 명의 칸이 등장해요. 이거까지는 알겠죠? 칭기즈칸. 누구누구 등장합니까? 그리고 쿠빌라이칸. 이 두 명은 꽤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 우구데이 칸이 나와요. 오고타이 칸이라고도 불러요. 뭐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1대 칸, 이제 몽골 제국을 제대로 통일해가지고 정복전쟁 제대로 한 사람, 위대한 칸이라고, 칸이라는 명칭 붙여서. 그리고 2대가 우구데이, 그리고 그 이후에 쿠빌라이 칸 나오는데 숫자는 몰라도 돼요. 뭐야, 오히려 더 공부가 많아지니까. 각각 이제 정책들이 간단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칭기즈칸이, 칭기즈칸 해가지고 나온 거는 몽골 부족을 통일해서 몽골 제국의 그 시작하면서 1500호제, 캐식 뭐 이런 거 이제 호위부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서하를 침공했다, 공격했다, 정복했다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서하 얘기는 지금 5번은 그러니까 칭기즈칸에 해당하는 얘기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칭기즈칸. 알겠죠? 지금 이거 선생님 말한 거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구데이칸. 우구데이칸은 또 뭐하냐? 그 칭기즈칸, 우리 동아시아사잖아. 칭기즈칸 동아시아 관련해서 금나라를 공격하기도 해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구데이칸이 뭐였냐? 위에 이제 아버지 칭기즈칸은 금나라를 공격했지만 금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바로 이 오고타이칸, 우구데이칸 때입니다. 알겠죠? 금을 멸망시키고, 교과서에 이거는 모든 교과서 아니었던 것 같아. 비상이었나? 화북, 중국의 화북 지역, 지금 여기에 나온 지역을 차치했다. 이 체주를 포함한 화북 지역을 차치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 우구데이 칸때입니다. 알겠죠? 요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려를 처음으로 공격하는 게 이 우구데이 칸때예요. 오케이? 우구데이 칸때. 요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 공격. 그 혹시 교과서에 등장해요. 그 자료로 등장하나? 고려에 그 저고려란 사신 파견했는데 저고려가 죽게 되고 이걸 오해해가지고 고려를 공격하잖아. 알겠죠? 우구데이 칸 때예요. 쿠빌라이 칸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켜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이게 흐름이 있네. 공격을 여기서 하고 멸망시키고, 고려를 공격을 여기서 하고 멸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고려를 복속했다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고려. 우리가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쿠빌라이 칸 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전부터 많이 털리긴 하잖아요.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근데 끝까지 맞서 싸워서 원 간섭 받는 정도로 이제 마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 칸 하면은 또 쿠빌라이 칸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데 뭐 알아야 돼요? 또 그 베이징으로 대도라고 불렸죠? 대도로 수도를 옮기고요. 그리고 또 일본을 침략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일본 공격, 침공? 이 쿠빌라이 칸 때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중국을 남송을 완전히 멸망. 이 정말 중요한 얘기. 남송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 통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방금 선생님 말한 걸 또 오해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흐름도 물론 정말 어렵게 나오면 중요하고 고려 복속한 후에 후방을 안정시켜 남송을 멸망을 완성시킨 거예요 원래 흐름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론, 이 쿠빌라이칸의 가장 큰 업적은 중국을 통일하고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이제 바꾸는,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원이라고 이제 원제국으로 불리는 게 이제 핵심이란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칸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이 쿠빌라이칸에 관련된 지도는 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기출문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전역이 통일되어 있고 북쪽은 이 쿠빌라이칸 때는 이제 원, 그리고 그 위에 킵차크 한국, 뭐 차가타이 한국, 일 한국 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까지 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도 베이징, 지금 베이징으로 수도로 옮기는 것이 표시가 돼야 이 쿠빌라이칸에 대한 지도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요약을 하자면, 화북 지역을 지금 막 접수한 상태의 그를 묻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쿠빌라이칸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 지역을 다 통일했다, 그리고 고려를 복속시켰다, 남송을 멸망시켰다, 일본으로 침략을 단행했다,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게 쿠빌라이칸 때라고요. 그 이 문제는 지금 우구데이칸, 오고타이칸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네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 우구타이 칸을 찾는 문제. 그래서 답을 고려를 처음으로 공격했다, 고려를 침공했다, 고려의 원정군을 파견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요 4번 보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원정군이란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고려와 몽골의 그 첫 만남 얘기를 할 때 그 거란족을 쫓아가지고 몽골족이 고려로 이제 국경을 넘어온 거란족을 침략하는 추격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첫 만남을 가졌다, 뭐 요런 얘기도 이제 있거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원정군 파견했다, 요것도 연결을 굳이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도 이 문제 지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 지금 느끼고, 조금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요걸 구분하는 거였고요. 화북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얘기, 체주는 이참에 알아둡시다. 연암이라고 지금 중국 연암 지역인데, 아 이건 이렇게 문제 되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죠? 논란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워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연표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원나라 지금 이렇게 세 명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했었죠? 이렇게 지금 얘기했었죠? 각각의 키워드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 얘기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었네요. 6번은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잘 방금 들은 얘기 이해 안 된다? 6번만 반복해서 보세요. 자, 7번. 혹시라도 선생님 지금 처음 보는데 내 말이 설명에는 틀린 게 없다고 확신하는데, 뭐 다른 부분 내가 캐치하지 못한 게 있다면 설명글을 남겨주겠습니다. 자, 미출친 개혁을 추진한 시기 동아시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봅시다. 자, 아우, 자, 방금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방금. 자, 볼게요. 내각 수배 올라 어린 만력제 기억나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 저기, 그, 파병, 명나라 원군 파견한 명나라 황제인데. 자, 아무튼. 자, 그렇고, 이때 이제 신화래요. 신화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신화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몽골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 새로운 조세제도, 그리고 재정 충실하게 관료 기강, 이 정도 느낌으로 다 서술되어 있어요, 교과서 본문에. 근데 이게 아주 핵심 키워드는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핵심 키워드가 어디 나오냐, 임진왜란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환관 세력이 득세했다. 이걸 지금 보니까 어떤 핵심 키워드라기보다는 지금 명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지금 환관이 득세하고, 오케이,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임진왜란도 나오고 만력제 얘기 나오고, 재정을 지금 조세제도를 새롭게 지금 새로운 조세제도로 만들었다 나오네요. 이 사람 누구예요? 장거정이에요, 장거정. 거꾸라면 정거장. 자, 장거정이 지금 이제 살아있던 시기에 명나라에서 이런 개혁들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장거정 죽고 나서 명나라는 엄청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요 당시 명나라에 지금 그 내외로 엄청난 위기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아예 단원 이름이 16세기 명나라 상황인가 막 그래요. 이 당시 명나라에 아주 위기가 찾아왔다. 이걸 극복해, 장거정.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장거정이 개혁을 했다. 그 과정에서 1조 편법
편법이라는 새로운 조세 제도를 만들었다. 1조 편법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근데 이것도 어렵게 하려고 좀 이제 9월이니까 다르긴 달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명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쪽에는 이제 몽골 출신의 오랑캐들, 남쪽에는 왜구들이 이제 침략하는 북로남해의 위기다. 요거를 여러분들 하나의 키워드로 같은 시대로 알아두셔야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시기의 문제니까. 알겠죠? 16세기 북로남해 장거정 1조 편법. 자, 이 당시에 이제 요 명나라 시기에, 명나라도 알아둡시다, 명나라. 요 당시에 동아시아사는 어떤 나라들이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자,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 정벌한 거는 이제 세종대왕 때죠, 그쵸? 3기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네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종대왕 언제예요? 15세기. 자, 봅시다. 이게 왜냐면 세종대왕이 이제 조선시대 왕이잖아. 근데 이때 명나라가 존재했거든. 여러분들 요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알겠죠? 세종대왕, 명나라, 3기가 다르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문제는 이제 세기를 알아야, 알면 확실하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쉽게 나오면 세기까지 몰라도 왕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9월이고 하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해줄게요. 원래는 막 시기 외우지 말라, 연도 외우지 말라 말하지만, 9월에서는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등급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봅시다. 그 이제 너무 기본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지만, 자, 일본과의 무역 창구인 외관을 초량 옮겼다. 요거는 이제 외관이 일본과의 교류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부산의 초량 쪽으로 이제 옮기는데, 원래 내륙 쪽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에도 막부가 우리랑 무역하자 무역하자 해가지고 무역이 시작되면서 외관을 초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다시 무역이 일본이랑 시작되고, 그 당시 동아시아의 음무역 얘기와 함께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요거 이제 세기로 따지면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지금 임진왜란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기예요. 지금 알겠죠? 세기로 말하면 17세기. 이건 17세기 몰라도 풀 수 이제 알 수 있는 거.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뀌었다. 자, 이제 이건 지금 명나라 얘기인데, 청나라 얘기잖아. 그렇죠? 물론 명나라와 청나라가 동시에 공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청으로 고쳤다. 이제 그 정미호란, 병자호란까지 있던 이것도 임진왜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기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 이것도 17세기. 라고 알아두면 좋겠죠. 자, 센고쿠 다이묘들이 조총을 활용하여 가축을 벌였다. 이 7번이 이제 요게 답이 돼야겠네요. 자,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 그쵸? 전국의 다이묘들이 내가 쇼군할래, 내가 쇼군할래, 내가 쇼군할래 라고 이제 외치면서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왔고, 조총이 들어오고, 조총과 관계해서 충분히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누구예요?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받아들여서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고 막 이 전국시대 통일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죽게 되고, 그 부하인 도요토미도시가 통일을 완성한다. 그리고 임진왜란 터진다. 그쵸? 딱 요 시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바닷가 외곽 지역에서는 해적들, 왜구들이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이게 16세기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풀으실 수 있고요. 몽골군의 침략 쩌는다고, 이거 13세기인데 세기 몰라도 지금 시기가 몽골이잖아요. 몽골을 언제 없어진다고 보면 돼. 몽골 이 원나라 이 쩌는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쿠빌라이칸 등장하고 완전 이제 그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정도 13세기 알아두면 이것도 이점치고는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이 확실하다 라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8번 가 유학사상.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성리학이 답인 경우잖아. 근데 9월이니까 볼게요. 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 뭐야? 이거 문학시험 언어와 매체 아니야? 자, 이 꽃은 네 마음에 밖에 있지 않음. 이걸 해석해야 되는 문제야? 자, 이 꽃을 보기. 왜냐면 이게 뭐 시야 뭐야? 이거 선생님 처음 보는 거길래. 여러분들은 더 심한 감정을 느꼈겠네요. 해석을 봅시다. 이 자료는 이 유학 사상의 핵심 개념이래.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쵸? 마음이 곧 원리. 한자로 바꾸면 뭐야? 마음심, 곧, 즉, 원리, 리. 심, 즉, 리. 뭡니까? 양명학에 대한 얘기네요. 이 벌써 키워드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더 힌트를 많이 주네요. 조선에서 정제도를 비롯해서 양명학 연구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쵸? 일본에서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 양명학이 유행하면서 이 양명학이 조금 더 그 기존의 성리학이 너무 교조화되고 꼰대화 되니까 이걸 좀 개선하고 이런 이론적인 것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게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중시하고 지행합일 그리고 왕양명 왕수인이 이제 창시에는 그런 흐름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리학에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유학의 흐름이지만 성리학보다 이제 후기에 등장한다. 명나라가 말기에 등장하고 조선 후기에 유행하고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유학이 많잖아요. 그 공자 맹자 때 초기 유학도 있고 성리학 송나라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 그리고 성리학은 조선 초기까지 가고요. 우리 한국사 기준으로 그리고 양명학 그 이후에 발전되고 그 이후에 청나라 때 저기 뭐야 고증학 훈고학 공양학, 공양학까지 가면 이제 제국주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흐름까지도 유학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일본과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내용은 생략할게요. 막 서원 나오고 후지바라 세이카, 강항, 하야시 라잔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건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볼게요. 사서집주 편찬으로 집대성되었다. 이제 이게 바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사서라는 책이 있었죠. 네 가지 책. 대학 논어 뭐야 맹자 춘추인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뭐 이렇게 있던 거 갑자기 그게 헷갈리네. 자 아무튼 이 성리학에 대한 거 그리고 해체신서 간의 난학에 대한 거 그렇죠. 이 6월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스키타 겐파쿠 이제 나오고 그 일본에서 네덜란드와 교류를 이제 허용할 때 난학이 발전하고 이제 해체하는 거 난학 일본에 대한 얘기. 자 가마쿠라 막부시계 전래대 여기서 성리학 지행 여기 있네 지행합일 중시하고 왕양명 왕수인. 자, 왕수인이 이제 사람 이름이고, 양명이 이제 그 호인데, 그 이름을 따서 양명학이라고 불렀어요. 자, 4번이 답이고, 공자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해야 했다라는 문장이 어디서 등장하냐? 일본에서 에도막부 때 고학이 발달하면서, 중국의 예전에 고대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과 시절의 이 학문, 그 학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 학문을 연구하는 걸 유행을 했습니다. 고학. 알겠죠? 자. 8번 지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1시간 다 되네요. 자 9번 자 답은 4번이었어요. 가국가식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이 조선 후기 한국사로 따지면 명말 청초 시기 일본의 에도막부 시기 문화 문제 항상 등장하는 게 등장했네요. 사고전서 편찬 그쵸. 홍로몽 유행 익숙하죠. 이 쉬운 문제 알겠죠? 민화 판소리 경극 우키유해 가끔 이제 나라와 내용이 이제 그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데 자 뭐 그 헷갈리게 안 했네요. 자 도다이에서 창건된 거 언제입니까? 완전 저기 그 여러분들 나라 시대 기억나요? 나라 시대 7세기 8세기 뭐 이때 쇼무천왕 얘기 나오면서 그쵸? 나라 시대 알아두면 당연히 좋죠. 나라 시대 쇼무천왕 그때 시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쉬운 문제였어요. 답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5번. 옳지 않은 거 아는 거 찾는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는 것은 또 쉬워요. 왜냐? 아는 것이 왜 문제가 조금 나오는지 알아요? 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 도달사라는 절이 일본의 이 시대에 창건됐으면 어쩔 건데.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나중에 발견돼서 그럼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옳지 않은 문제는 쉬워요. 겁먹지 마세요. 이 도시를 찾는 문제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이잖아. 한 문제씩 꼭 나오잖아요. 베이징, 서울 그리고 막 중국의 특정 도시들 저 장안, 러양 막 이런 도시들 광동 지역 일본의 뭐 도쿄 뭐 교토 그리고 막 뭐 저기 나라 그 또 어디 나와요 저 요코하마 이런 막 특정 도시들 근데 나오는 것만 나온다. 이것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도시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미일수호 통상종 얘기 나오고요. 가나가와 대신 개항 혹시 가나가와까지 아시려나? 이 개항 가나가와를 개항했다. 요게 이제 그 미일수호 통상조약 때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그 미일 그 화친조약 막 등장하면서 가나가와가 나중에 개항이 되는데 이 가나가와가 가마쿠라 막부의 중심지예요. 도쿄비 옆에 있습니다. 도쿄 옆에. 자 근데 거기 대신 개항됐대. 여기가 가나가와가 개항된 게 아니라 지금 이 도시가 개항됐는데 자 일본은 지금 수심이 깊어서 일단은 지금 요코하마를 묻는 것 같은데 엄청난 힌트가 나오네. 일본 최초의 일간지 이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기억나십니까? 자
중국에서는 우리가 근대 신문이 등장할 때 도시가 나오잖아요. 중국의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신보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요코하마에서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요코하마 마이니치, 마이니치가 매일이에요. 매일을 일본어로 마이니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매일 신문 있잖아, 매일 경제인가 그 뜻인데, 아무튼 여기서 일간지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이 최초로 발간되죠. 알겠죠? 이와쿠라 사절단이 출발한 항구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막 탐구학습? 뭐 아니면 뭐 읽을 자료? 막 교과서에 그런 부분에 이와쿠라 사절단의 수행 경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 요코하마가 표시되는 지도가 이제 있을 겁니다. 뭐 다 있는 건 아니고 교과서마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게 힌트네요. 최초 일간지. 그 요코하마가 답이고, 지금 가나가와 대신 미일수호 통상조약 때 개항했다라는 게 특징. 그리고 뭡니까, 저기 최초의 일간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알고 있어요? 지금 답이 바로 보여요. 최초로 철도가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최초의 철도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요 문장이 요렇게 자료와 또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요코하마 중요한 도시입니다. 공행이 설치된 것은 중국 남쪽 지역의 광저우 지역, 그 광둥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이제 여기서 광저우 지역에 이제 공행이 설치됐고, 이게 상인 조합이에요. 여기를 통해서만 영국과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다. 공행 무역 체제, 광둥 무역 체제라고 불리는 거. 중국 광둥 지역 광저우 경사대학당이 설치된 거, 이제 중국의 베이징에 우리 옛날 전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서 근대적인 교육기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하죠. 아주 핫 베이징, 아주 하친의 도쿄에서 만들어진 반제국주의 단체 인공섬 대지마가 조성된 곳, 이것도 일본인데, 일본의 나가사키,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네덜란드랑만 무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육지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그 인공섬을 만들잖아. 나가사키 앞바다에 이게 반달 모양의, 뭐 이거 교과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각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 하나 연결돼 있고, 오케이, 나가사키 여기는. 5번 답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요코하마. 이거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1번 볼게요. 전란에 대한 어떤 전쟁이래요. 전란에 대한 설명. 정충년 이번 전랑에 우리 사로잡았고, 심양. 요게 어디냐면 여러분, 후금 청나라가 초반에 이제 있었던 그 우리 그 조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또 길어지는데, 조선 북쪽에 이제 여진족, 말갈족, 이 만주족이 있었잖아. 걔네가 점점 발달하고 후금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때 수도가, 중심지가 심양 또는 센양이었어요. 선양이라고도 하는, 여기가 이제 중심지였고, 나중에 중국을 이제 그 만리장성 넘어서 지배할 때 그 연경이라고 불리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쪽이니까 심양 나오면 후금 또는 청나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황제의 명으로 황제께서 소현세자 나왔으니까 만나보고. 지금 뭐 전란 어디 있어요? 밑줄 친 전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전란. 이 전란 때 사로잡았대. 그리고 소현세자 만난대. 이 전란 뭐예요? 병자호란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다시, 자, 집중할게요. 병자호란한테 항복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왕자들 잡혀가고 신하들 많이 잡혀가잖아요. 그쵸?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 찾아봅시다. 1번 오삼계 등이 일으켰다. 한인 무지, 그 명나라 출신의 이제 오삼계를 비롯해서 그 3번의 난을 일으키고 이걸 진압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이거와 청나라 그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 진압하면서 청나라가 아주 중국을 다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안정시켜가지고 천계령 해제한다 뭐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죠, 제대로. 자, 이게 3번은 아니고. 2번 벽제건전 나오면 임진왜란, 조선과 명의 국교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병자호란 때 우리가 정묘호란 때 우리가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후금과 명나라랑 계속 무역을 하잖아요. 계속 이제 조공 책봉 관계. 그 이 청나라가 니네 왜 우리랑 악수 안 지켜 하면서 쳐들어오는 게 병자호란 그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항복하고 명나라랑 이제 국교를 단절하는 거죠. 오케이? 답 3번 이제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렇죠? 가도의 주문한, 이거 여러분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네. 요거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일어난 게 정묘호란. 오케이? 요거를 마무리한 게 이제 화해의 약속, 화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고 형제 관계를 맺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쳐들어온 거죠. 이제 그게 병자호란이고. 알겠죠? 조선의 남부 사도를 일본에 내어주고, 명나라 뭐 황제의 딸을 뭐 일본 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뭐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무리한 요구를 강화 조건으로 제시해서 강화 협상이 결렬되죠. 언제예요? 임진왜란 때. 3번 고르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 낯설 수도 있고 4번도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자, 12번 밑줄 친 증명서를 발급한 막부. 여러분 막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했다. 여러분들 세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감합. 물론 감합은 이제 중국에서 발행한 건데 이 요기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 무역 관계 해가지고 감이 증명서라는 명칭으로 감합, 슈인장, 주인장이라고도 불리는 거, 그리고 그 뭡니까 저기 저저 신패, 요 정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그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뭔지를 볼게요. 명을 받들어서 중국 상인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했대. 일본에서 발급한 거죠. 막부, 그치? 이거 에도 막부에서 발급한 뭐예요? 신패네요. 선생님. 저기 뭐야 슈인장도 에도망부에서 발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거 있잖아. 이 말로 들으세요. 슈인장은 일본 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발급한 거야. 니네는 무역해도 된다. 근데 이제 신패는 우리랑 무역하고 싶은 중국 사람들한테 니네 몇년 몇월 며칠 날 날짜 그리고 이만큼의 양, 이만큼의 뭐 가격대의 그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 무역량을. 이거 이제 약속하는 게 신패예요. 요게 신패. 요게 이제 그 발급되면서 에도막부에서 뭡니까? 은무역이 더 활성화되는 요 흐름까지 연결되는 거죠. 알겠죠? 에도막부네요. 에도막부 찾는 건데. 자. 자, 에도막부 뭡니까? 당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거 완전 저기 뭐 야마토 정권. 자, 명과 감한무역. 이게 무로마치 막부. 그쵸? 감한무역. 명나라와 무로마치 감한무역. 미음미음미음. 송나라로, 송나라 시대에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예요. 동전, 뭐 여러가지 받아들여요. 성리학도 받아들이고, 가마쿠라 막부 때. 미국과의 확친 조약을 체결하는 게 에도 막부네요. 4번 답 고르면 되겠네요. 그쵸? 조선으로부터 회치법을 처음 도입하였다. 회치법이 은을 불려야 되는 연은 분리법이잖아, 그렇지? 은을 막 불려야 되는 방법인데 이게 조선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안 쓰이고 일본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생고쿠 시대예요. 무로마치 막부 말기. 근데 이게 활성화되는 건 에도 막부 시대가 맞는데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하나씩 꼭 헷갈려. 구월모의고사 정도 되면은. 근데 이제 이게 막 처음 들어간 거는 16세기, 이게 무로마치 막부 말기라고 보셔야 되고, 신패가 이제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건 17세기 이후라고 보셔야 됩니다. 에도 막부. 알겠죠? 애초에 여기 에도 막부가 처음 도입된 거는 에도 막부가 아닌 시기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골랐고, 13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면 얼굴만 보고도 맞출 수가 있는데, 알겠죠? 6월, 9월 평가원 문제는 이렇게 역사적 인물을 제시할 때는 실제 그 사람 사진이 등장하거나 그 사람과 이 그림을 그릴 때도 흡사하게 그립니다. 이런 그림 익숙한 게 기출문제 보면은 막 호치민도 이렇게 나오고, 덩샤오핑 뭐 이렇게 다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쑤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그림. 왜냐면 여기 근현대사 사람은 사진이 남아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진을 그림으로 옮길 때 실제와 가깝게 그린다는 거. 그냥 팁이에요, 이런 것도. 자, 가 과정이래요. 가의 계시를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으로서 시작한다. 이거 뭐 북벌이네, 북벌. 그쵸? 군벌들이 지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군그그 이후에 위안스카이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그 권력이 쑤넌이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청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랬는데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쵸? 위안스카이 죽고 난 이후에 매우 중국이 혼란스러웠는데 각 지역의 군벌들 마치 통일신라 말기의 호족들이 자기의 세력, 자기의 군대를 갖고 자기 세력을 막 유지하잖아요. 이 혼란스러움이 이제 유지되고 이 혼란스러움을 유지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이 혼란스러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혼란스러움을 만든 군벌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손을 잡고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을 이제 이루고 북벌, 군벌들을 공격을 시작하죠. 군벌들이 대부분 이제 북쪽에 있었으니까. 알겠죠? 그 얘기네요. 북벌 과정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죠. 북벌 과정에 있었던 사실로. 자, 중국 국민당이 조직된 이후에 자, 공산당도 만들어지고 둘이 국공합작하고 북벌이 시작된다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루거우 차오 사건은 자, 이 북벌이 참고로 언제 끝나냐? 이 끝난다는 얘기까지 해야 되겠네. 북벌이 이제 국공합작군에 의해서 이 국민혁명군이에요. 국공합작한 군. 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공산당 군의 활약이 매우 크단 말이야. 이 장제스가 이 사람이 지금 장제스예요, 참고로. 이 나요, 나가. 장제스가 장개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북벌이 끝나가는데 뭐가 조마조마하냐?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북벌을 완수했는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이때 맹활약한 공산당의 인기가 더더욱 커질 것 같고 이 중국이 공산당의 인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확산될 것 같은 거야. 왜냐? 이 국민당 그리고 이 장제스 이 국민당 쪽은 자본주의를 조금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순원이 미국에서 공부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북벌이 완성되기 직전에 쿠데타를 일으키잖아 장제스가. 그래가지고 공산당 사람들을 숙청하고 잡아들이고 공격을 가하죠. 이때 공산당이 이 공산당 국민당 국공합작이 결렬 파토가 나고 공산당은 도망가죠. 그러고 나머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벌을 완성하는 거예요.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북벌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26년 1900 완성됐다고 하고 남쪽 그 뭐야 그 중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국은 우리가 통일했다라고 선언하는 게 28년도에 완성했다고. 알겠죠?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방금 선생님 말했잖아. 이 쿠데타가 일으키는 게 지금 벌써 답이 지금 보이네요. 쿠데타 일으켜서 국공합작 결렬됐다. 3번 답을 고르면 되겠고 이후에 이제 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이 장제스 국민당이 국민당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중화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부정부패 같은 것도 일어나고 꽤 활약을 잘 못해요. 게다가 공산당은 도망다니면서 농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농촌민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이제 그 받으면서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가 매우 매우 확산되거든요. 나라는 지금 국민당이 이끌고 가지만 그래가 나중에 다시 공산당과 제대로 한판 붙잖아요. 요런 흐름 속에서 일본은 그 혼란스러운 중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1937년에 있었던 일 한중민주항일대동맹 한국과 중국이 한중항일대동맹 일으키는 거 한국과 중국이 손을 왜 잡죠? 이게 1930년대 일 만주사변 직후라는 사건이 이제 한중항일대동맹이란 단체가 만들어질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만주사변 다 이 이후입니다. 알겠죠? 위안스카 이거 뭐 신해혁명 직후라고 보셔야 되겠죠? 너무 명백한 답이 3번에 있네요. 알겠죠? 세부적인 연도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어떤 제도가 실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두세와 정세를 지금 총액을 기재한 지금 문서인데 정세를 고정시켜서 지세에 합쳤다. 정세를 지세에 합산시켜가지고 그리고 은으로 웬만하면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했다. 지정은제. 아까 장거정 얘기 나왔지만 그건 일주편법 얘기. 지정은제라고 청나라 때 너무 이제 나라가 살기 좋은 거야. 완벽해. 중국 통일까지 해갖고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가. 세금을 더 높이도 안 불러도 되고 인구 더 막 계속해서 인구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 따로 안 묻겠다는 거야. 인두세 그 정세를. 오케이? 요렇게 이제 확정되는 게 청나라 때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라가 잘 살게 됐냐? 그 얘기를 지금 찾는 거네요. 교초 이거 원나라 얘기? 그쵸? 천계령 해제돼서 은행 유입량이 급증하였다. 천계령 해제됐다는 게 뭐죠? 뭐예요? 지금 아까 한번 보기로 등장했었잖아요. 그 뭐야? 그 3번의 난이 이제 진압이 되고 오삼계가 일으킨 그리고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쵸. 그래서 중원이 청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만주주의 나라가 통일이 되고 천계령이 해제돼서 이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은이 동아시아에 막 집중되잖아. 특히 일본에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청나라까지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고요. 이 지정은제. 요 흐름 속에서 답을 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겠네요. 알겠죠? 인도산 아편 얘기는 이제 이 이후에 참고로 이게 이제 18세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18세기 말부터 이제 영국이 접근을 하잖아 청나라에. 그쵸? 그러면서 그 영국과 청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영국이 계속 손해보니까 인도를 끌어들여가지고 아편을 청나라로 이제 이렇게 수출하는 삼각무역체제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 얘기고 이게 19세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 후잖아 그리고 실시 배경으로 될 수가 없죠. 이 공인이 등장하였던 이거 엄청 반갑네요. 대동법 조선에 대한 얘기 덴메이 일본에 대한 얘기 알겠죠. 이것도 예도 막부 때 있었던 얘기 답 2번 잘 고를 수 있겠네요. 배경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이 등장을 했고요. 15번 회의에 대한 거 어떤 회의래요. 백류 요런 게 이제 그 시대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지금 한국사 시간에는 막 작년에 막 홍범도 장군 2020년대 그 청산리 대첩 얘기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진짜로 나왔는데 요 연도 100년 전 100주년 기념 그 올해 홍범도 장군이 그 유해가 올해 이제 봉환됐잖아요. 대전으로 그 얘기도 이제
이제 뭐 이슈를 좀 다루는 거죠. 요런 표현이 이제 등장했네요. 100년 전이니까 뭐야? 1921년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연도는 또 낯설 수 있잖아. 근데 요때쯤이 대략 어떤 시기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연도를 모르더라도 요때쯤 이제 1919는 알잖아. 그렇지? 3.1운동 1919.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파리 광화회의가 있었고 요때 이제 일본이 꽤 나름 활약하잖아요. 연합국에 이제 그 속해가지고 참전해가지고 나름 이제 엄청 목소리를 내잖아. 그래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진출을 나름 세계적인 질서 속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일본이 너무 성장하고 전쟁 다시 일으키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921년에 워싱턴 회의가 일어나고요. 연도를 몰라도 되는지는 이따 볼게요. 문제 보면서. 그리고 워싱턴 체제로 국제 질서가 이어지잖아요. 워싱턴 체제가 뭐였어요? 각 국가마다 군대 그 가질 수 있는 해군 병력, 군비, 군대에 쓸 수 있는 비용 이런 거를 다 좀 줄이고 제한을 두자 이겁니다. 전쟁 그만하자. 좀 평화를 위한 요 흐름. 알겠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시정부 그 당시에 우리가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워싱턴 회의에 대한 얘기네요. 워싱턴 회의.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풀면 되겠네요. 이런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지금 열강 간의 이해관계 조정,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해군의 군비를 축소한다는 거. 알겠죠? 연도 몰라도 이걸 맞죠? 이걸 키워드가 이제 등장하네요. 알겠죠? 이 회의에 대한 얘기.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라는 문장은 카이로 선언과 이제 어울리는 거고, 외교관에 이제 베이징 주재가 약속되었다. 이거는 이 문장과 어울리는 거는 베이징 조약이라고, 그 청나라가 영국과 아편전쟁 하잖아요. 1차 아편, 2차 아편전쟁. 그쵸? 1차 아편전쟁 그 끝나고 영국 승리해가지고 난징 조약이라는 거 맺고 개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태평천국운동도 있었고 이런 거 보고 프랑스도 막 같이 이제 영국과 함께 숟가락 얹어서 침략하고 2차 아편전쟁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마무리, 또 영국 프랑스가 이기잖아요. 거기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이 체결될 때 그때 이제 외국 공사가, 외국 영사가 베이징에 머무를 수 있다. 이게 약속되죠. 알겠죠? 베이징 조약이에요. 참고로 시기가 매우 다르죠. 에치스나인의 발표에 영향을 줬다. 이건 뭐 냉전 체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미국이 일본을 포함해서 지금 극동, 동아시아 쪽의 마지막 극한 지역 끝부분까지의 방위선을 이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에치슨 국무장관이. 근데 이게 영향을 왜, 뭐가 끼쳤냐? 굳이 이제 사건을 뭐 이런 거 보자면 중국이 공산화된 것을 보고 이러다가 한반도, 일본, 아시아가 공산화되겠네? 이런 냉전체제 당시의 마인드, 이런 것 때문에 HS라인이 그어졌다라고 이제 보지만 결정적이고 직접적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냉전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게 3.1운동과 연관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5.4운동이 3.1운동과 연관되잖아. 1919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3.1운동은 3월에, 그리고 그 두 달 후에 이제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인이 되는 거는 좀 동아시아 쪽으로 해석하자면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 일본이 중국의 산둥 반도를 가지고 간다. 그 중국이 아주 무시당하고 있다. 요런 것도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 저 조그만 나라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네. 우리 대국이 못하겠냐? 뭐 이런 마인드가 있던 거죠. 일본에 저항하고 산둥반도 돌려달라. 베이징 대학생들이 일어나라. 알겠죠? 자, 5번 산둥반도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게 일본에게 지금 일어나 그 산둥반도가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5.4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지금 워싱턴 회의 때 이제 이 산둥반도를 돌려줘요. 해군 축소하고 군대 이제 좀 감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열강들이 중국을 탐내고 있는 욕심을 드러낸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을 좀 이제 견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워싱턴 회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요런 결과를 낳아가지고, 답 5번이에요. 일본이 여기서 기분이 좀 상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독일, 우리 알잖아, 2차 대전 독일 이탈리아 쪽이랑 이제 붙고 워싱턴 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2차 대전으로 연결되는 거죠. 알겠죠? 워싱턴 회의 때문에 일본의 군비가 축소되고 산둥반도까지 중국에 반환되었다 라는 거, 마치 삼국간섭 때 랴오중반도 그 돌려준 것처럼 5번 고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군비 축소. 알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16번. 드디어 마지막 장. 밑줄 친 이 운동은 뭘까요? 자, 일본과 전쟁이 했는데, 광서제 얘기 나오는데, 청나라네요. 청나라에서 일본이랑 전쟁 뭐예요? 청일전쟁 했는데, 청일전쟁 직후에 지금 반포된 이, 뭐 이런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뭐 그런 그 선언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 운동. 자, 청일전쟁을
일본이 승리하잖아요. 청나라가 패배하잖아. 아니 우리 나름대로 근대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발렸네? 그래서 양모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무슨 운동이 본격화됩니까? 변법자강운동이 본격화되죠. 그렇죠? 변법자강운동에 대한 얘기네요. 변법자강운동 해가지고 그 밑에 얘기 국회 개설, 헌법 제정, 그리고 입헌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졌잖아. 양무운동은 중체서용, 중국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면서 서양 것은 활용만 하자, 기술만 받아들이자 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막 금융기기구 같은 거 만들고 기술, 무기 같은 걸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한테 이렇게 지고 나니까 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입헌군주제 같은 걸 이제 일본을 보고 한번 본따가지고 국회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오케이, 이제 광서제. 그리고 이 당시에 이걸 이끌었던 사람 누구야? 강유웨이, 그리고 양치차오.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거.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변법자강운동?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 이 입헌군주제라는 게 황제의 권한, 왕실의 권한, 그 황족들의 권한을 줄이고 정치인들이 이제 좀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 정치인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이 보수파들에 의해서,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에 의해서 실패하잖아요, 이게. 알겠죠? 100일 만에 실패했다 이런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는데, 100일천하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5번 다 바로 부를 수 있는 거네요. 알겠죠? 2번 정도 헷갈릴 수 있죠? 양무운동 2번은 1번 갑신정변, 2번, 3번은 1번 얘기, 자유민권 교역입국조서는 뭡니까? 2차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 발표하고 그 조선에 대한 얘기죠? 자, 답 5번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17번 볼게요. 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도 가면, 오! 아, 뭐,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 시기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염병의 역사. 여기 또 코로나 이슈와 또 연관되는 얘기인데, 또 그렇다고, 내가 동아시아에 무슨 감염병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키워드는 무조건 여러분들 아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알겠죠? 페스트가, 서양 세계사 공부하면 페스트가 등장하는데, 흑사병. 거기만 있던 게 아니네요. 지금 동아시아에 등장하네요. 일본과 지금, 어디 연합이 페스트를 방역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대요. 이거 어디가 되겠네요. 일본과 연합한 어떤 국가 얘기 나오겠네. 관동군. 일본이 만주 지역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게 이제 관동군이잖아요. 그쵸? 그 관동군. 완전 그때 육군 최강이라고 불렸던. 알겠죠? 자. 그리고 기관 만주, 남만주 철도, 지금 만주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지금 페스트 만주를 침략한 이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세워 어디를 수립해. 이거 뭐 쉽네. 이거 뭐 몰라도, 그쵸? 페스트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만주국에 대한 얘기네요. 만주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이 만주사변 직후잖아요. 1931년 이후에 지금. 오케이. 자, 풍도해전이란 말이 언제 등장합니까? 청일전쟁 때 우리 그 막 일본이 뭐예요, 저기 청나라랑 한반도 땅 근처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쵸? 그때 안산 밑에 지역에 그 천안에서도 승리하고 풍도에서도 승리했다 막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홍수전, 태평천국군이 지금 여러분 혹시 만주에 있던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중국 남부 지역, 강남 지역에 있었습니다. 알겠죠? 강남 지역에 있었고, 교과서에 이 태평천국 세력의 지도가 있는 교과서가 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밑에 보면은 중국 남부 지역에 엄청나게 큰 영역이 태평천국군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고 여기 한반도 안산 지역, 자 여기는 지금 강남 지역, 만주국은 말 그대로 만주 지역. 조선 의용대 창설하는 게, 이건 중국 관내, 중국을 크게 두 지역으로, 만리장성 기준으로 저쪽 오른쪽 위쪽을 만주 지역, 아래쪽을 관내라고 부르잖아요. 관내에서 있었던, 이제 우리가 3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30년대 초반에는 만주에서 열심히 우리가 한국 독립군, 조선 혁명군, 양세봉 지청청 장군 열심히 싸우잖아, 한중 연합 작전. 근데 이제 관내로 이동하잖아요. 왜 이동해? 일본이 만주국 수립하면서 일본 땅이 되면서, 그쵸? 그런 과정에서 관내로 이동해서 조선 의용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와 연합해가지고 엄청 확산되잖아요. 그런 이후에 엄청 복잡한 얘기 거의 등장하잖아요.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한국 임시정부 김원봉 합류 막 이런 거, 한국 광복군 설립 이런 거, 그 이제 그 부분. 여기는 관내예요, 관내. 중국 관내. 굳이 이제 도시로 따지면 한커우라는 도시입니다. 한구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교과서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창봉기. 오, 이거. 이슈. 여기가 여러분 무한 또는 우한 또는 무창 또는 무창이라고 불리는
그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지역인데 신해 혁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중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 중화민국 신해 혁명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알겠죠? 지역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국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펼치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만주 지역에서 중국과 연합해서 일본과 맞서 싸우잖아요. 만주 지역, 만주국, 만주 지역만 알아도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만주국이라고 하는 1930년대 얘기 시기적인 힌트까지 있어서 한중연합작전 얘기까지도 완벽하게 답을 만들어주는 보기가 되겠고요. 17번이었어? 18번. 18번. 다음 회의로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자신들이 우리 베트남 얘기 중립을 지키고 있다. 군대 나오고 프랑스를 돕고 있대. 베트남에 지금 프랑스가 있나 봐요. 미국은 여기에 이득이 지금 있는 걸 알고 영국 프랑스와 경제하고 싶어 하네요. 그쵸. 소련 얘기도 나오고 지금 냉전 얘기도 등장하는 거고. 요 얘기 지금 언제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일단 선생님 말 들으세요. 연표 보면서 말할게요. 연표에 있는 문제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엄청나게 영토가 컸잖아. 바다까지 다 포함하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다 장악하고 있잖아.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베트남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기 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베트남이 어디에 의해서 개항됐죠? 프랑스. 그쵸?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이 엄청 커져서 베트남에 있는 프랑스까지도 이겨내고 베트남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죠. 일본의 패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과 동시에 대한민국, 우리가 광복,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이 베트남도 해방을 맞이해요, 그날. 그래서 당시의 민족 지도자, 우리로 따지면 뭐 김구 선생님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독립된 국가다. 그 나라가 이름이 여러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줄여서 배민공이라고 적을게요. 배민공이에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설립될 때 우리는 그 한반도에선 남북한이 나눠져서 각각 정부가 수립됐잖아. 여긴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름과 어울리지 않죠. 근데 알아둬야 돼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했던 프랑스가 일본이 지니까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프랑스가 야 일본이 빠졌으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니네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된 국가 수립됐다고 지금 베트남은 좋아하는데 마치 우리 광복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온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공화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야.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마치 미국이랑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이 호치민을 비롯 중심으로 한 베트남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합니다. 프랑스가 항복? 프랑스를 이겨내요. 인도차이나 전쟁이 베트남의 승리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맺어지는 조약이 뭐예요? 아, 여러분 여기 소련 대일전 참전이라는 말이 있었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겠네. 요 시기가 죄송합니다. 요거. 자, 2차 대전 끝나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소련 대일전 참전 이후에 끝나잖아.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어디 인도차이나 얘기했죠? 자, 아니, 이게 문제를 지금 막 보니까 약간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지금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프랑스와 베트남이 싸웠던 얘기, 인도차이나 전쟁, 그리고 여기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그 호치민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제네바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잖아요. 여기서 프랑스가 곧 떠난다는 약속이 이제 약속되고, 그리고 북위 17도선의 이제 경계로 전쟁을 정지한다. 이런 게 약속되잖아요. 그쵸? 그러고 이제 프랑스가 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프랑스가 안 가네? 뜨뜻미지근하네? 요때 미국이 프랑스를 도와줘요. 그 얘기가 지금 등장하는 거네. 프랑스를 은밀히 돕고 있다. 왜냐? 이 냉전 체제 하에서 지금 중국은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로 될 것 같은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요 베트남도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 호치민을 중심으로 빨갛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미국은 그게 아쉬운 거야. 냉전 체제 하에서. 그래 가지고 프랑스를 도와서, 그리고 베트남 내에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여기를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야. 바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위 17도선 아래에 이 지금 남북이 지금 나뉘어져서 잠깐 전쟁이 중단됐잖아요. 그 아래 지역에다가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수립을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 사료는 요 나, 요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인도 차이나 전쟁 끝난 직후에. 그러고 나서 이 사료 이후에 베트남 공화국이 실제로 수립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준. 알겠죠? 자본주의 국가. 지금 북쪽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알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트남이 나라가 이렇게 길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자 17도선을 경계로 지금 요 포인트가 어디냐, 위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어 있고, 이 나라는 지금 45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수립된 국가예요. 그리고 밑에는 지금 요 대화 이후에 미국이 지원한 베트남 공화국, 배공, 그냥 배공이 수립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 남북한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수립되니까 요 밑에 쪽에 있는 일부가 아니었어. 사실은 많았어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돼버린 사회주의자들,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지지하는 남베트남에 살고 있는 애들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베트콩이에요. 알겠죠? 얘네를 공격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때 통킹망 사건 막 조작해가지고 그 이후 얘기는 또 생략할게요. 알겠죠? 요게 이제 정말 복잡할 수도 있는 흐름인데,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베트남 관련한 얘기 정말 디테일하게 재밌게, 그리고 흐름 잡는 거 영상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연표로도 보시면 자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한 얘기. 알겠죠? 이렇게 베트남 민주공화국 빨간 국가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수립됐다가 프랑스와 전쟁 치렀다. 베트남 국가진 몰라도 되고, 프랑스 이 미국이 지원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됐고, 요 남쪽 지역에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이 만들어지고, 이 남북 간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미국이 여기 개입하는 거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이 사회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요 국가가 베트남을 통일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베트남을 통일한 국가로 만들어지고, 이 나라가 지금의 베트남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요 베트남 공화국 수립되기 직전에 미국이 남쪽 베트남, 프랑스 그리고 자본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번. 알겠죠? 베트남 문제치고는 어렵지 않았는데 요 시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공부하기가. 알아주세요. 꼭 흐름. 자, 19번 가 조약 거의 끝납니다.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까요? 하와이 진주만 익숙하죠. 이 배 위에서 항복 문서를 서명했죠. 자, 이후 패전국 일본은 무엇으로 주권, 핵심은 이거네. 주권을 회복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다. 아니 주권이 없었나요? 여러분 방금도 2차 대전 얘기했지만 1945년에 일본이 원자폭탄 두 방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이 일본에 누가 들어요? GHQ 미국군, 미국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총사령관이 있는 제너럴 헤드 쿼터스, 미군정이 들어오잖아. GHQ 그쵸? 그래가지고 평화헌법 만들고 신헌법 만들고 천황은 사람이다 막 이런 걸 만들고, 이제 일본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냥 지금 막 산소호흡기만 지금 붙여주고 전쟁 직후 정도만 수습해주는 단계, 군정을 막 하여 나가잖아요. 니네는 그리고 전쟁 일으킨 나쁜 놈들이니까 너무 발전시켜줄 순 없고 이 정도 수습만 해줄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여기 일본에 지금 개입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개입 정착을 시켜 나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지금 미국에게 주권을 빼앗겨 있는 산소호흡기만 이제 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52년도 1952년 6.25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합니다. 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바로 왜 일본을 산소호흡기만 줬다가 제대로 주권까지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일본을 여기서 지원을 더해주고 일본에 여러가지 공장을 세워주고 일본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컨셉이 바뀝니다. 미국이 왜 그래요? 바로 이 냉전체제 때문이잖아. 냉전체제에 중국이 지금 그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되고 한반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야 이러다가 지금 북한이 승리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되면은 일본도 언젠가 위험해질 수 있고, 일본이라도 정말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확장을 막기 위한 최전선의 강한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군대도 갖게 되고, 그리고 6.25 전쟁 때 이제 군수물자 지원하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일본이 엄청난 이득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등장하는 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잖아. 일본의 주권 회복이 약속되고, 이 강화조약과 동시에 미일 안보 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 관계가 맺어지죠. 자, 어쨌든 이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알겠죠? 1번 미일 군사 동맹 관계를 규정해왔다. 이건 미일 안보 조약이네요. 근데 이게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었겠네요. 자, 중화인민국 수립이 원인이 되었다. 이거 국공 내전에서 그 공산당이 승리해서 그렇죠. 지금 일본 얘기니까. 자, 일본 신헌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이제 아까 말한 해방이래. 2차 대전 종료 직후 GHQ가 들어가면서 평안법, 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천황이 뭐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민주주의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런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주인됐다. 6.25 전쟁이 50년에서 53년도 7월 27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연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6.25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었다. 요렇게 문장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이 조약 자체의 시기를 묻는 문제였네요. 알겠죠? 자, 도쿄 재판이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여러분, 도쿄 재판이 왜 일어난 거예요? 극도 국제 군사 재판. 지금 뭐예요? 그 저기 일본의 패망, 그 전범에 대한 처벌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알겠죠? 4번이 명확한 답 될 수 있겠습니다. 오, 마지막 문제. 고생 많았습니다. 미출치 10년 동안의 시기의 동아시아의 문제. 자, 여태까지 지금 연도를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4번 연도 알면 좋긴 하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없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그 엄청 그 막 근대 개항기에 막 그 막 신문 나오고 그거 막 양력 사용 그건 연도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없는데. 자, 20번 볼게요. 10년 동안 왠지 불안해요. 연도. 자, 동아시아. 중국 경제특구 건립부터 세계무역기구 가입까지. 경제특구는 마오쩌둥 이후. 여러분, 일단 중국 경제가 지금 경제특구를 건립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다는 내용 뭐예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잖아. 그치? 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덩샤오핑. 그쵸? 이 얘기네요? 자, 근데 덩샤오핑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태난면 사건 이후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잖아. 여기를 시찰했대. 이것도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남순강화라고 중국 남부지역에 이제 경제특구를 지정돼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을 순찰합니다. 시찰, 관찰합니다. 진흥왕 순수비할 때 순자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남쪽. 그쪽을 이제 돌아다닌다라는 거 남순강화라는 개념도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독려했다. 요거 이후에 10년 동안 더더욱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서 연평균 10% 전후의 고도 성장이라는 말도 교과서 문장에 등장합니다. 중국 얘기하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지만 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중국이 세계 2위의 지금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죠.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까지 가입을 합니다. 요게 이제 2001년이거든요. 여러분, 연도 얘기가 나왔네. 자, 아이고, 여기다 쓰면 보기로 보니까. 2001년은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 연도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금 태난먼 사건 이후에 시찰했다고 하잖아. 태난먼 사건 연도도 핵심 연도입니다. 태난먼 사건이, 아, 이거 또 알아주세요. 아, 연도 알으라고 하는 말 정말 아, 마음이 아픕니다. 89년도 일어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덩샤오핑이 권력을, 밑에다 좀 넓은 데다 적을게. 권력을 잡은 거는 마오쩌둥이 죽고 난 이후잖아. 마오쩌둥은 언제 죽냐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고 거기서 엄청난 지지를 받다가 이제 권력을 다시 공고히 하고 그 죽어요. 그때가 우리 박정희 정권 때인데 75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죽고 나서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는 게 78년도예요. 70년대 후반. 이것도 이거 연도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알아야 되는 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렇게 잡고 덩샤오핑은 흑묘 백묘 기억납니까? 검은 고양이건 뭐 하얀 고양이건 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사회주의만 고집하다 보니까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적 경제주의 공산주의만 고집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백성들이 국민들이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분명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죠. 그쵸?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 사회주의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야. 중국 공산당 있잖아요. 그 일당 이 독재 정책.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깨우침을 얻게 되면서 태난먼 사건 같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탱크로 완전 짓밟아버려요. 이게 89년도야.
알겠죠? 좀 더 디테일한 교과서에는 뭐 1차 테나먼, 2차 테나먼도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테나먼 사건은 89년도에. 이거를, 나라, 그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절대 안 돼! 민주주의 절대 안 돼! 하면서 탱크로 짓밟아 버리고, 요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게 이제 경제특구 만들고 남순 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직후 약 10년간의 지금 시기를 겪으면서, 이 연평균 10%의 전후 고도 성장! 알겠죠? 여기도 이제 디테일한 개념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고 2000년대에, 지금 89년이니까 이 이후니까 90년대 얘기겠네요. 그렇죠? 90년대 거치고 2000년대에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하고 경제대국으로 완벽하게 성장하는 거죠.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요 시기 90년대 얘기를 찾는 게 문제네요. 자, 한국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권 때 우리 60년대. 자, 자 여러분 빨간색 요거 알아주세요. 테나먼 사건은 알았죠? 요거는 파란색 WTO 가입. 자, 차라리 요요 핵심 키워드를 알아주세요. 덩샤오핑, 테나먼 사건. 자, 자자. 60년대 외국 자본 유치하기 위해 사병법을 개정할 때, 요게 80년대예요. 이게 요요 78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는 걸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고 배워요. 북한도 배우고 어디에요? 저기 뭐야? 저기 베트남도 배워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그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그 두 나라가 80년대 중반에 개혁 개방 정책, 자본주의 채택까지는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걸 받아들이고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나름 반영한 정책을 씁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이에요. 이것도 연도를 알아두면 좋지만 80년대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얘기에다가 테나먼 사건 이후고 10%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80년대 북한도 이 80년대에 요 합병법이 제정돼가지고 회사를 막 만들고 외국 회사와 외국과 교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중국 인민공사 이거 대약진 운동이네. 이거 50년대 60년 완전 초까지 50년대 60년대 이거 완전 실패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마오쩌둥이 좀 비판 받아가지고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공고하게 했던 거예요. 알겠죠? 50년대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틀렸네. 지금 4번이 답인가 보네요. 자, 주가 부동산 가격 폭락. 자, 요 폭락 직전에 뭐예요? 저 아유 갑자기 생각났네. 그 호텔 플라자 합의 같은 걸 거치고 일본이 그 우리 샌프란시스코 조약 6.25 전쟁 때 엄청나게 성장하고 일본이 세계 2위 국가가 돼요.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해.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그 산업 발달하고 80년대 그 정점을 찍잖아요. 정점을 찍어서 일본이 그때 당시에 뭐 일본 도쿄를 뭐 살 돈으로 미국 뭐 뉴욕을 살 수 있다 막 뭐 무슨 완전 엄청난 신화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거품이었던 거지. 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게 90년대예요. 그러면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장기 불황. 오케이? 경제가 일본 경제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성장하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2층. 그래서 일본 경제 지금 엄청 불황 상태예요. 집이 남아 돌고 막 노령화 되고 있고 그 불황에 빠져들기 시작한 게 90년대예요. 우리나라 IMF 90년대 후반에 있긴 했지만 바로 이때 거품이 폭락되고 주가, 부동산 가격 거품 꺼지면서 버블 붕괴됐다. 그게 90년대입니다. 딱 요 시기와 겹치는 시기네요. 4번을 답으로 고르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조금 각각 문제들마다 디테일한 얘기를 선생님이 했죠?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아까 지금 충분히 어려운 문제 아까 보였어요. 이 몽골 문제 어려웠고 등급컷은 이걸 운 좋게 맞출지 모르겠네요. 한 47, 8도 여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등급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TMI를 이 영상에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집중 그리고 연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질문 같은 거 여러분 인스타 DM으로 해주세요. 댓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